생각보다 부드러운 남자구나. 도대체 어떻게 바뀔래 그러냐 그랬더니 아, 너무 싸우는 것만 봐서 그런다고 아니라고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다 아.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강성이 아니고 예. 온화하고 네, 부드러운 원래는, 남자다. 원래는 뭐 조용한 편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만드니 그러게요. 온화한 사람을 이렇게 강성으로 만들었을까? 너무 이제 그 국회에서 예. 뭐 법사위 뭐 회의하다 보면 이제 막 분노할 일이 많으니까.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이게 정상이 예. 아니고. 예. 네. 그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시고. 의원님이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재직 시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뭐 검찰개혁 네.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21대 국회에서 이제 김남구, 뭐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하고 더불어서 적어도 이제 검찰 개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파로 네, 그렇게 그렇죠. 꼽히시죠? 네, 네, 맞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있죠. 타협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게 작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들리네요. 강성파처럼 들리네요. 타협하지 않고 그, 있죠. 뭐 검찰로부터 어떤 그 표적이 예. 되고 이런 어떤 그 좀 부담 위험 부담 이런 거 좀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부담이 뭐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늘 이제 그런 걱정이나 아니면 뭐 그런 주변의 우려 이런 것들은 있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네. 이제 사담을 나눴었는데 소송 많이 걸리셨다고. 아 그렇죠. 지금 소송을 주렁주렁 달고 삽니다. 몇 개나 걸리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사실 셀 수 없을 것 같고요. 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저도 이제 기사 통해서 간간히 아, 오늘도 고발됐구나. 아, 기사 통해서. 어떤 날은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되는 날도 있고요. 이제 민사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은 들어오면 저한테 이제 소장이 날아오니까 이제 그때는 알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속가가 지금 한 10억인가 15억인가 손해배상이 들어와 있죠. 의원님 후원금은 많이 들어오시나요? 후원금이 네. 지금 부족해서 큰일 났습니다. 오늘 뭐 얘기 핵심이 좀 될 텐데 요걸 하나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거 연장선인데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 논리 네. 지금 광범위하게 또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하나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정권 수사, 권력 수사, 정치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은 민생과 관련이 없다. 이런 두 가지 그, 프레임이 말하자면 그,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특정한 정책들을 필 때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 위험성 때문에 월성 원전을 멈춘 건데 그걸 경제성으로 자꾸 몰고 가면서 그것을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책에 한 국가의 정책 그리고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검찰 권력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어떤 정치 권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필 때 밑에 공무원들이 그러면 과연 따라갈 것이냐 자칫하면 나는 기소됩니다 하면서 막 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소가 무서워서 예. 정책을 펴지 못하는 공무원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공직사회를 그 선출된 권력이 기강을 잡는 게 아니라 검찰이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발생 앞으로도 계속 예. 할 겁니다. 그런 거는 막기 위해서는 정말로 검찰 개혁이 먼저 돼 있어야 다른 일들을 한 발씩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검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합니다. 남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남용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검찰 스스로가 정치 행위를 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 또 부패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는 전혀 견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처벌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검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려놓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뭐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인 모습이죠.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네. 이제 검찰이 점점 몸집을 키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정치 권력의 신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신여다. 예. 예. 정치 권력이 말 잘 듣는 그렇죠. 예.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검찰이 어느 순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정치의 하나의 정치 권력의 하나의 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권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윤석열의 대선 출마인 겁니다. 아.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조직,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정치를 하고 있는 조직, 선출되지 않은 조직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검찰과 야당이 많이 얘기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렇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본인과 측근과 가족과 관련돼서는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거든요. 뭐 지금도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장 그만둔 지금에 또 여전히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할 거면 거기부터 수사해라 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수사를 거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뭐 검찰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 수사였느냐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수사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실 윤석열 후보는 대선을 진작부터 꿈꾸고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예. 언론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맞습니다. 이미 그 무렵부터는 적어도 대선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한 수사가 과연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를 했던 공소장에 보면은 무슨 정치 선언문 같은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억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끼워 넣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인사권에 개입해서 수사해서 갑자기 기소를 해버린다라거나 뭐 이런 끊임없는 것들을 해왔던 걸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논리도 조금 프레임도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뭐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서민과 약자를 본인이 대변해서 싸우고 있다. 대신 싸우고 있다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님 하신 말씀과 굉장히 상충되는데요. 뻔뻔한 거짓말이죠. 뻔뻔한 거짓말이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자신이 그렇게 맞서 싸우는 것이고 당당하면 일단 휴대폰 비번부터 얘기하고 수사 제대로 받는 모습을 보여야죠. 수사는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무슨 권력에 뭐 탄압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에게 뭐 수사에 대해서 뭔가 맡기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일단 사과부터 하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 사람 지금 공직자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저 사람을 정치인처럼 보고 있거든요. 그 착각에서 일단 빨리 저기 빠져나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자꾸 정치적 행동을 하고 정치인인 것처럼 정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또 저 고소할지도 몰라요. 요새 고소를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저희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여기까지 자꾸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께 피로감을 쌓아드린 것은 이제 전적으로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꼭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집단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표적인 재벌, 언론,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한 게 검찰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익을 전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게 결국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피곤하긴 하지만 빨리 끝내라라고 한 번 더 채찍질을 해 주시면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